이름표를 붙이니까 이 앞에서 보니까 너무 보기가 좋아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이름표 보고 이름 불러주면서 한번 인사해볼까요? 혜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모세도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름표를 아직 안 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좀 익숙해지시면 아마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잊지 않고 이름표를 달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또 서로 인사 나눌 때에도 여러분 서로의 이름표를 보고 꼭 불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친구의 이름이 샛별이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또 새기면서 가볍게 눈인사라도 이렇게 나누면 이제 앞으로 한 1년 지나면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은요 서로 얼굴과 이름을 다 잘 아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조금 귀찮더라도 열심히 한번 이름표 다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요 스리랑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중국, 일본과 같이 가까운 나라만 다녀왔는데요. 이번에 스리랑카는 가고 오는 길이 상당히 멀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그런 시간이 걸렸는데 또 그곳에 가서 사역지를 찾아가는데 그 여정도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지만 또 쉽지도 않은 그런 길이었어요. 여러분 스리랑카가요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학교 사역을 갔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같이 모여있는 엘카두어라는 그런 지역에 갔는데 지역에서 누가 그 불교도겠죠. 신고를 해가지고 막 사역을 신나게 시작하는데 갑자기 중단이 돼서 사역을 못할 뻔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도 다행이고 앞마당에서 준비해간 사역을 조금 다 이렇게 감당하고 오기는 했는데요. 참 그 이야기할 것들이 참 많았던 그런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교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은요 스리랑카의 가정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저희가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교제를 나눴는데요 한 20, 3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순수하고 또 너무나 열정적인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예전에 이렇게 부흥하기 이전에 가정에서 예배드렸던 그 모습들을 스리랑카에 가서 그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요 지난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의 그 순수했던 눈망울도 잊을 수가 없고요. 여러분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가 갔던 그 캔디 지역에는요 이 녹차가 홍차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홍차밭에서 태어나가지고요 평생 거기에서 일하고 또 거기에서 삶을 마감하는 그런 고단한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한테도요 얼마나 그 안수기도 해달라고 막 이렇게 머리를 내미는지 처음엔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고단한 삶 가운데에서 처음 보는 낯선 목사에게 머리를 내밀고 안수기도를 요청하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그 고단한 삶 가운데서 좀 벗어났으면 아니 조금이라도 좀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기도를 해주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 평생을 녹차밭에서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들에게 구원의 확신만 있다고 한다면 이들이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고단함은 잠시 잠깐이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도 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사진을 올렸는데요 세례도 했어요. 세례 그냥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했습니다. 침례.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였어요. 처음 간 교회에서는
산 위에 있는 계곡에서 6명의 성도들을 세례를 줬고요. 마지막 날에는 강에서 했어요. 강에서. 마치 갈릴리 호수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강에서 2명의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그 순전한 모습, 그 순수한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주기, 제가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여정이었어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이 이제요, 저희는 그 선교의 여정을 마치고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돌아온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에 임할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찡합니다. 15년 동안을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이에요. 저도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스리랑카 선교팀뿐만 아니라 이제 스리랑카를 담당하는 우리 등대들도요 열심히 스리랑카 선교와 또 선교사님 그 가족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일본 선교도 그렇고 또 중국 선교도 그렇고 지난 한 주간 스리랑카 선교에 이르기까지요 우리 젊은이 교회 겨울 선교의 일정을 무사히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수고한 우리 스태프들 또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 이와 같은 선교의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꼭 한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 교회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청년의 때에 선교하는 것이 체질이 되어서요. 진짜 승부는요.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서 아니, 지금도 어른이죠. 이제 장년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더 큰 선교의 기회가 왔을 때에 내 몸에 배어있는 그 선교의 열정이 그때 더욱더 충만하게 발휘되고 또 열매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요 저는요 선교하는 내내 좀 부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1, 2, 3부 예배 설교를 이제 하고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젊은이 교회 예배까지 설교를 하게 됐는데 뭐 1, 2, 3부 때 했던 설교를 그냥 이 시간에 하면 좀 편하겠지만 또 그렇게 하면 1, 2, 3부 때 예배드린 청년들이 좀 지루해할까 봐 설교를 두 편을 준비하는데 선교 기간 내내 짬짬이 시간을 내서 이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선교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건 뭐냐면 무언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무언가 잘 된다고 생각할 때에 오히려 더 주의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젊은이 교회가요 선교도 잘합니다. 예배 인원도 늘고요. 또 베델 예배당도 이렇게 좋은 영상과 음향 시스템이 설치가 되었어요. 최근에는요 젊은이 교회가 소문이 났나 봐요. 잡지에서도 취재가 오고 두 주 전에는 우리 감리교 신문인 기독교 타임즈에 우리 젊은이 교회가 특집으로 전면 기사로 소개가 되기도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혹시 요즘에 문제가 없니? 하고 물어보면 문제가 없대요. 예, 아무 문제가 없대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든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뭐냐?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을 때에 오히려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가 위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도 있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려울 때보다는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해 보일 때에 더욱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 잘 알다시피요, 요셉은요 바로왕의 꿈을 감옥에 있을 때에 해몽을 하게 됩니다. 그 꿈 해몽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죠. 요셉은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에서 하루아침에 요셉의 총리가 되는 그런 신분 상승을 겪게 돼요. 요셉의 고단했던 삶이 그 단 한 번의 꿈 해몽으로 인해서, 그리고 정말로 그 꿈 해몽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야말로 좋은 시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시절이 오히려 요셉에게는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어려움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을 때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형통할 때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일도 겪었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위기죠. 이것은 누가 봐도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일이 형통한 것 같은 때 오히려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과 같은 때가 바로 요셉에게는 그런 때예요. 총리가 되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져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을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형통함이 주는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형통함이 주는 그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형통함이 주는 시험은요, 요셉이 이전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시험과는요 차원이 다른 시험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나이 30이에요. 여러분 몇 살입니까? 네?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대요. 그리고 그 후에 7년 동안 풍년이 왔어요.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총리가 되고 또 자기가 말한 대로 7년 동안 흉년이 오기도 합니다. 요셉이 말하면 말한 대로 한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쯤 되면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요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요셉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요셉은요 분명히 달랐어요. 그는 새롭게 주어진 총리라는 지위와 형통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그의 삶이 교만해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험에 빠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훌륭하게 7년, 흉년을 이겨나가게 만듭니다.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알뜰하게 곡식을 저장하고요. 잘 저축하고 관리를 해서 어려운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하게 돼요.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다 먹여 살려요. 요셉은요 7년의 대흉년을 견뎌냈고 그 다음에 야곱의 가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키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요셉이 잘 이루어냈어요. 그런 한결같이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사명의 삶으로 잘 감당해 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도대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형통함 속에서 오는 이런 교만이라는 유혹, 또 형통함 속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이토록 잘 지켜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왕이요 요셉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제목이 바로 이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에는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성공에 대한 그런 개념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갈 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마음 가운데에 성공에 대한 생각이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에게 여러분 성공에 대한 그런 우상이 있어요.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성공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왜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합니까? 그것은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성공적인 인생이다, 성공적인 삶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성공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공해서 내가 그렇게 돼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저 성공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저 성공 그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일 뿐인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어렵지 않게, 내가 부유하게 살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의 그런 목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젊은이의 때,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공에 대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형통할 때, 내가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고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사람이 됐을 때에 오는 그 시험을 이기고 견뎌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성공에 대한 그런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교만의 유혹, 그 시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려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성공이 목적인 사람이었고, 이와 같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성공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세의 총리가 되었어요. 왕궁에서 생활합니다.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나라가 좌지우지 돼요. 아마 그와 같은 상황에 도취되어서 교만하고 자고하고 그 형통함이 오히려 그에게 시험이 돼서 그가 분명히 넘어지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에게는요, 그와 같은 세상적인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은요, 성공에 대한 관점이 달랐습니다. 성공을 바라보는 마인드가 달랐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삶이란 무엇이냐? 총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요셉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가? 요셉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성공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성공의 잣대였던 것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성공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청년의 때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와 같은 성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셉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그런데 51절에 보면 큰 아들을요,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므낫세.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 이전까지의 고난,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자기가 이전에 당한 어려움들을 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보면요, 지난날의 형들로부터 당했던 말할 수 없는 두려운 일, 무서웠던 일, 슬픈 일, 상처받았던 일,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둘째 이름은 뭡니까? 둘째는요,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이 에브라임의 뜻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평소 요셉이 갖고 있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요셉은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신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요셉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총리를 시켜준 바로왕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총리,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있어서는 총리가 됐다고 해서 교만하고 자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총리라고 해서 내 삶의 자세가 흩어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애굽의 궁중 생활을 즐기고 여유를 부릴 그런 마음도 전혀 그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요셉의 눈에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크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았어요. 저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믿음의 청년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철저히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얼마나 기대되는 삶입니까? 바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그 성공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물질에 흔들립니까?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에 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사람들이 해주는 칭찬 또 명예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빼앗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세상 재미에 빠져서 여러분 헤어나올 줄 모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에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만났기 때문에 그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요 전혀 그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세상 재미 때문에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요셉에게는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한 사람이면 되는군요. 한 사람. 요셉 한 사람으로 애굽의 7년의 흉년이 지나갔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어요. 우리 민족도 진짜로 요셉같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사람, 마음에 성공의 우상이 완전히 깨어진 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 한 사람이면 여러분 우리 나라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한 사람이면 우리 교회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요셉과 같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요 오로지 그에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 한 사람이면 정말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했어요.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도 너무나 부족해요. 그럼 내 주변에 그와 같은 한 사람은 없는가 하고 돌아보니까, 아 맞아, 그 사람이 있었지 라고 쉽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요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한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그 한 사람이 되고자 청년의 때 더욱더 믿음의 생활을 경주하고요, 믿음의 단을 높이 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요셉과 같은
바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나, 아니 내가 형통하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자고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한 사람, 때로는 내가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같은 어려운 시련이, 어려운 고난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한 사람, 바로 제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저이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와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다짐으로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해를 다시 한번 시작하고자 결단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형통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요. 형통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형통함이 주는 시험 가운데서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은 안전한가요?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요, 하나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셨어요. 새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요셉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위로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에 그 뜻보다 뜨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할 때에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형통함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정작 형통했을 때 내가 교만하고 자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함이 주는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교회를 또 우리 개인의 삶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시간에 요셉과 같이 주여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께 삶이 형통할 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려움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내 삶이 바쁘고 풍요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교만하고 사고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형들이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형통한 가운데에 사고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아버지 앞에 성공의 기준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인가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그것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그러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안전함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신성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고 소망한 대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내 삶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난 아버지 하나님을 통통한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신분을 되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젊은 이끌에서 아버지 인도할 때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칭찬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전히 섬기하여 더욱더 우리를 다듬고 더욱더 우리를 아버지 훈신하며 온전히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게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나 신뢰해 두려움 밤에 영원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받으며 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에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의 때의 성공에 기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맞추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